저의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사건이 4년 전에 제 가족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직장을 잘 다녀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 샤워하고 잠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 체를 좀 자주 했기 때문에 아, 저녁 먹은 것이 최소 급체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딸아이의 이 배 뭉친 곳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911이 소리를 내면서 달려옵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5분 있다가 의사가 제게 다가오는데 I'm so sorry. Bad situation. Worst. 이 딸아이의 이 혈관이 터져서 이 머리, 이 뇌 안이 전부 다 피로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기계에 의지하여 호흡을 합니다. 20분 지날 때까지 자가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사망선고를 한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멘붕이 와버렸죠. 머리가 하얘져 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응급실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한 3, 40초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광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전광석처럼 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꿇었던 무릎을 일어나서 딸아이에게로 가보니까 기계에 의지해서 이제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의 한쪽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허리를 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딸아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딸아이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무슨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기계에 의지해서 시간만 지나갑니다. 한 18분쯤 되어서 딸아이의 그 오른손의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제 가슴을 살짝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20분 후에 이 뇌를 뚫어서 피를 빼는 작업을 하고 헬리콥터로 떠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ICU에서 이제 대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개월여의 그와 같은 투병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죽었던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무 장애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전에와 못지않게 이 평소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딸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침마다 딸아이를 깨워서 직장에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딸아이가 아멘,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깨워서 식사를, 이렇게 아침 식사를 먹게 하고 직장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게 2년 2개월이에요. 아주 건강했어요. 전혀 장애도 없이 직장 생활도 아주 잘하고. 그런데 2년 2개월 지난 또 어느 날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엄마와 이렇게 하고 차도 마시고 마지막에 큐티를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서 아 엄마 그게 또 왔어. 그게 뭐냐면 뭐야 뭐야예요. 그리고서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2시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8세 때 그 질병이 발병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고쳐주셨고 2년 2개월 그와 같은 동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미래의 이 부활의 확신, 소망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건을 갖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처음에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살려주시고 2년 2개월 살게 하셔서 데려가실 것이면 왜 처음에 데려가시지 왜 살려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능력이라면 동일한 질병이고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이 섭섭한 마음에 따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딸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저와 우리의 사모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저의 소망이 그것이었고 또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불러가셨어요.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위로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 당하여서 죽는 그 장면을 가슴 이렇게 찢어지면서 경험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하나님은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줘서 죽게 했는데 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딸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 딸아이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와 같은 가정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면 거기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고쳐주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이런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딸아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딸이에요. 일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 여정,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같이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이 이 광야 생활이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성경에 단 한 번 나와 있는 광야 교회를, 광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물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받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고는 입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더라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어요. 사랑하건 안 하건, 헌신하건 안 하건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이 믿어져야 되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와 같은 구원 받고서 남은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삶도, 광야를 지나가는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죄와 허물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신앙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육신을 쓰고 있습니다. 뭐 저게 총회장이지만 이름이 총회장인지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거부할 사람 없어요. 이런 육신을 갖다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맹세하고 서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얼마나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너희 육신이 약하니라. 참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저도 83기로 이 신학교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해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배정은 교수를 못 따라가겠더라. 그리고 배정은 교수님이 수석 졸업이거든요. 우리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슈트 디램파. 저도 좀 공부 잘해가지고 학점 받아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못 따라잡았어요. 근데 오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여기에서 만나잖아요. 와, 공부 열심히 하더니 제가 말은 교수가 돼 있더라고. 평소에 은사대로. 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 이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목사 안수 받고 또 이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회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교인 잘 돌보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귀도 이겨야 되죠. 세상과의 싸움도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학생 여러분 시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은퇴한 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진안하게 하루도 우리가 방심 안 해서는 안 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해서 잘 목회도 하고 은퇴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무너지는 목사들,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갖다 증거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절제의 삶을 부단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리 절제하고 노력해도 고개를 쳐들거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했다고 그래서 쳤다고 그래서요.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세이프 시벨트 장치를 몸에 다 해버렸어요. 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래서 조금만 교만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이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갖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바울이 처절하게 싸우잖아요. 절제하고 처사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그랬는데도 또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딱 줘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찔러가지고 도저히 그거 못 튀어나오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목회라든지 우리가 하는 영역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이와 같은 삶, 그리고 육신의 삶을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참 더 좋다. 육신에 거하는 이 삶보다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도 빨리 떠나가지고 주와 함께 거하는 거 별로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어야 건강하고 목회도 성공하고 또 이게 목회 잘했다고 또 이름도 좀 착 날리고 그리고 은퇴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좀 9988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파갖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 빨리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금 육신에 거하는 삶을 필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그 성교의 그와 같은 복음전도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늘 주님의 빨리 주님 앞에 거하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 두 사이에서 끼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의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의사요. 큰아들도 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최고의 의사예요. 둘째 아들도 두크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최고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67세 때 임파선암이 걸렸어요. 임파선암 초기에요. 그 치료하면 살아요. 키모와 방사선 치료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절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야,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뭐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 능력을 갖다 힘입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어떻게 담임 목사들은 목사님 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 화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모하고 방사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의사하고 가서 변호사 앞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키모 방사선 치료 안 하도록 거기서 딱 이렇게 공증을 갖다 해버리는 이런 분이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자기 아들이 와서 보고서 엄마가 이거 지금 초기니까 치료하면 20년을 더 사신다는 거예요. 빨리 치료하시라고. 너 왜 그러느냐? 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와 같은 삶보다도 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와, 이런 그 믿음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제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목사인데도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그냥 장수하고 목회도 잘하고 싶은데 이 양반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너무 좋아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다만 육신에 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잘 양육해서 주님 닮아가게 하고 주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거하고 싶지 그 일 외에는 빨리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목회하십니까? 무슨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현재의 역사하고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와 같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게 되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건 지금 죽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어렴풋한 희미한 부활은 믿지만 지금 어떻게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오라비가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믿죠? 현재적인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가정, 자기가 이제 육신으로는 떠나는데 그 가정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게 될 때 가장 큰 선물을 그 가정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만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이 가정에 주고 육신으로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서울 이 미국의 동남로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그 동남로에 소속된 교회 중에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우리 이민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게 잭 팟이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 복권을 그 가정에 샀는데 잭 팟이 터져가지고 27억 2700억 잭 팟이 터져버렸어요. 세금을 지하고 나서 현찰로 받으니까 1,500억.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신학생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뭐 복이겠어요 목사님. 전혀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막 방송국에서 막 오고 그냥 난리 났잖아요. 현찰로 1,500억을 받았으니까.
막 교인들이 복권 사기 시작하고 단체 복권도 사고 옆에 터졌는데 나는 왜 안 터지는, 나도 쨍하고 했던 날이 있다.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막 복권 사 열풍이 불고 교회에 300만 불 도네이션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거 되려면 한 자리에서 벼락을 세 번 맞아갖고 죽어야 그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터졌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전혀 놀라질 않죠. 그건 우연한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군덕? 행운이 있기를. 우연히 발생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와 같은 해프닝의 복이 아니고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갓 블레싱이요.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필연의 복.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대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100% 99.9%도 아니고 반드시 받게 되는 필연적인 복,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조가 복권 터졌다도 전혀 요동치도 않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에 수고한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 이상은 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딸아이는 현재적인 부활을 신앙으로 살다가 미래에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제가 유골함을 탁 우리 거실 앞에 두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은 여기에 누워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제가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하나 마지막 외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현재적인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하리라. 이 미래의 구원의 완성인 미래의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활 이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끝나서 목회 생활 정말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절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주님을 갖다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도 승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절망도 없어요. 왜? 예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의 강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부활의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또 신학생활 목회생활 하시고 우리가 미래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소망을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 목회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